힘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어깨 축이 되면 어떤 실수들이 나오는 스윙이 나오냐면 진짜 많아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볼게요. 네네네 그만 봐도 됩니다. 네. 아, 난타 치는 걸 봤는데 지금 이게 타점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두는 위치가 조금 다 다르지 않나. 그리고 보면 한 번씩 내가 보내고자 하는 위치에 공이 안 가잖아요. 타구가 한 번씩 지금 보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공이 많은데 그 원인이랑 이제 그다음 뭐 어깨가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네, 가시죠. 정확한 게임도 있나요? 근데 그래도 클리어 곧장 멀리는 치신인데요. 네, 좀 클리어가 짧은 게 고민은 아니시죠? 일단 그냥 힘으로 치는 것 같아요. 네, 아 힘으로 치는, 네 맞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좀 밀어치는 힘으로 좀 많이 스윙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다시 한번 제가 공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네. 긴 볼. 자, 멀리 가는 공. 네, 오케이. 네. 지금 보면 삑사리도 몇 번 났고, 좀 비껴나간 것도 두 개가 있고, 지금. 맞죠? 요런 게, 이제 이런 비껴 맞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테이크백 동작 한번 보실까요? 네. 테이크백 했죠? 여기서? 네. 자세 엄청 좋아요, 여기서. 근데 지금 보면, 이 자세에서도 보면 라켓 면이 여기 정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돌고 있어요. 그냥. 이 회내 동작이 보시면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야 회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네, 전완근이 네, 회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립을 일선 그립 똑바로 잡았을 때 그대로 들면 네, 라켓 면이 옆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옆을. 아, 네. 여기서 이걸 회내 운동을 통해서 틀어줘야 돼요. 근데 이미 틀려 있어요, 지금. 아. 네, 이 상태로 가는데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손목을 누르다가 비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여기서는 회내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접고 네, 몸을 돌면서 나오고 있어야 돼요. 네, 아직까지도 회내 운동이 안 됐어요, 지금. 지금도 이 상태여야 돼요. 근데 보면 회원님은 아마 공 칠 때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열려 있어서 손목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잘 맞을 때는 잘 맞고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비껴 맞는. 네, 이게 손목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슬로우 모션을 보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 회내 동작을 통해서 강하게 스미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목 누르다가. 이렇게 아예 애초에 비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윙을 순서를 잡아드리면, 네, 테이크백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가볍게 지고 있을게요. 네, 한번 왼팔 내리면서 몸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몸을 정면으로 한번,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지금 이미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게 먼저 마중 나오거든요. 네. 네, 손바닥이 마중 나온 상태로 그냥 이렇게 손목을 눌러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흔히들 다 실수를 이렇게 하세요. 네, 그냥 열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펴면서 스냅을 하는데 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기서 회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팔을 필 때 여기서 이제 팔을 필 때 회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걸 좀 의식하면서 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네,
그렇죠. 스윙은 항상 앞으로 툭. 다시. 네, 좋은데요? 아, 아까보다 훨씬 이 맞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회내 동작이 팔을 뻗으면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라켓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몸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동작이 없이 보면 실수하셨던 게 잘 돌리시고 타점을 잘 두고 치시는데 문제는 치기 직전에 여기 오른쪽 날개뼈에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이미 마중 나가 있는 거죠. 라켓 면을 정면으로 치려고. 네.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이 상태가 돼야죠. 여기서 팔 뻗으면서 회내. 그렇죠. 이게 돼야 비껴 맞는 게 훨씬 줄어들고 네. 정확도가 훨씬 내 임팩트를 전달하는데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잡고 있다가 내가 쳐야 되겠다는 타이밍이 왔을 때 네. 한 번에 이거를 이렇게 갔다가 한 번에 한 동작으로 돼요. 무조건 한 동작. 네, 이게 저희가 회전 운동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 회전이 멈추면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무조건 잡아놓고 내가 스윙을 시작한다. 그냥 돌리겠죠? 왼팔을 쓰면서 돌릴 때부터 이미 멈추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테이크백 동작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됐으면 멈추는 거 없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네. 네. 타점은 타이밍은 무조건 테이크백 동작에서 잡아줘야 돼요. 몇 개만 더 볼게요. 네. 다시. 자, 요런 거 방금 상 타임. 자, 방금 우측으로 나갔어요. 이 비껴 맞은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덜 나온 상태에서. 네. 덜 나온 상태에서 공이 맞으니까 우측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네, 빗겨 맞은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밀린 거예요. 우측으로. 네. 나오고 쳐야 됩니다. 네. 다시. 그렇죠. 그렇지. 헤드 던진 느낌을 네, 느껴보세요. 그렇죠. 네, 다시. 다시. 오, 방금 좋았어요. 예. 네. 다르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바로 실행이 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예, 네, 좋으신데요? 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제가, 연습? 단계별 연습을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빗 맞는다 아니면 이 라켓 헤드에 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네 뒤로 얘를 접어요. 네. 팔 접고 네. 아직 그냥 이 그립을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접어요. 네. 여기서 그냥 팔 뻗으면서 회내 스냅 네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열려있지 않은 상태. 네, 요 상태에서 스냅. 스냅. 네.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게 된다면, 조금 열어서, 네, 조금 돌려서. 돌려서 스냅. 돌려서 스냅. 네, 이 돌릴 때도, 돌아갈 때도, 회내가 전혀 지금은 회전만 되고 있지, 회내가 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스냅. 스냅. 네. 그래서 얘 라켓을 던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툭. 툭. 네. 그 다음 이게 되면 여기서 이 뭐 골반을 돌리고 뭐 왼팔을 쓰는 순서가 있지만 이걸 생각하고 그냥 일단 편하신 대로 그냥 지금 네. 회내만 생각하면서 네. 이걸 합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네. 이때 회내 운동을 하면서 축은 반드시 손목 축으로 이루어져야 라켓 헤드를 던지는 연습이 됩니다. 아. 축이 왜 손목이 돼야 되니까 부치님? 네? 축이 왜 손목이 돼야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회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거 결국에는 손목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손목이 운동이 많이 돼야 라켓을, 라켓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깨가 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세요? 다쳐요, 일단. 다치겠죠, 당연히. 왜 다치냐? 힘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어깨 축이 되면 어떤 실수들이 나오는 스윙이 나오냐면 진짜 많아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잘 돌렸어요. 자, 순서대로 다 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깨가 들리는 현상. 이거 들리는 현상은 내가 힘을 세게 치려고 또는 위에 있는 볼을 높은 곳에서 빨리 치려고 급해서 빨리 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세게 치려고 네, 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몸쪽으로. 이게 어깨축 아니에요 지금? 잘 회전하고 어깨축. 잘 회전해놓고 어깨축.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힘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힘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래 남성분들 힘 좋으신 분들은 멀리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쳐요 무조건. 네. 그 다음 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회내를 시키는데 네,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헤드로 정확히 회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이것만 트는 게 아니라 네, 분절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 분절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팔꿈치가 네. 슬로우로 하면 팔꿈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조금 먼저 나와요.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오면 베스트긴 해요. 네. 옆에서 나와서 여기서 네, 그렇죠. 회내가 되면서 팔꿈치가 내 얼굴을 지나갈 때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내 얼굴이 지나갈 때쯤 거기서 회내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스윙이 나오면 제일 좋아요. 네, 그때는 이미 어깨도 이미 나왔을 거고 내 얼굴을 지나갔을 거고 네, 그때는 내 얼굴 지나갔죠 지금? 그때 회내 스윙, 그렇죠. 숭.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뭐 기본 스윙, 강하게 할 수 있는 스윙, 힘을 빼는 방법 뭐 엄청 다양하잖아요.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강한 스윙이 필요할 거고 뭐 강한 스윙을 위해서 힘 전달하는 법 방금처럼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빗겨 맞으면 빗겨 맞지 않는 깎이지 않는 원인들 알아야 되고 네. 안쪽으로 깎이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깎이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깎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방금 혜원님은 이렇게 깎였죠.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열려 나왔기 때문에 손목을 쓰면서 빗겨 맞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회내 운동을 그냥 전혀 안 하고 저번에 슬라이스 드롭 슬라이스 드롭이 회내 안 한 상태로 그냥 손목을 네, 툭 내리는 거예요. 그냥 회내를 안 한 상태로 네, 그냥 일선 그립 잡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리면 일단 방향은 저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네 이게 위에서 맞으면 하이클리어인데 깎여서 왼쪽으로 갈 거고 좀 앞에서 맞으면 슬라이스 드롭처럼 밑으로 갈 거고 네, 그냥 이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그립을 똑바로 잡았을 때 이제 이 회내를 통해서 팔꿈치에서 손목에서 헤드로 전달이 잘 돼야 되는 이유겠죠. 정타를 맞추려면. 그렇죠. 그립은 잘 잡고 있나요? 네, 그립은 아까 처음에 봤는데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잡고. 아, 좋아요. 좋은 습관이네요. 괜찮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네, 잡고 있어요. 네. 이 날에 가까운 쪽을 제 엄지손가락 지문을 좀 잡아 주면서 조금 공간이 조금 공기 통할 정도 이렇게 놀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조금 너덜너덜 이렇게 너덜너덜 한 상태로 이게 쥐고 있어야 이게 쥐고 있을 때는 엄지랑 검지가 같은 선상 정도? 네, 같은 선상이 있으면 좋고 이거를 그립을 준비를 이렇게 손꿈치라 하죠 이거를 손꿈치랑 아예 마디랑 지문까지 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경직되겠죠 그러면 백핸드 드라이브에는 유용하나 구석으로 가는 볼, 깊은 볼, 밀리는 볼
에 대한 대처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내 바운더리에 오는 요런 공들만 잘 칠 수 있지. 네. 뭐 네. 늦은 볼 밀린 거 구속으로 가는 거는 이제 대처가 전혀 안 될 거고 마찬가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포핸드도 이제 전혀 그립 전환이 늦을 거예요. 네. 그리고 포핸드로 준비하시면 반대겠죠. 네. 이렇게는 내 또 마찬가지 내 바운더리 우측 내 바운더리를 칠 수 있어도 네. 여기도 뭐 가능하면 칠 수 있겠죠. 근데 백핸드로 공략을 해버리면 그립 전환이 전혀 안 돼요. 이제 손목을 그립을 전환할 때는 여기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자면 네. 엄지랑 검지 선상에 네. 같은 층 정도의 위치해서 넓은 면이 아닌 조금 사선 네 사선으로 여기 모서리 쪽에 날 쪽에 잡고 이렇게 직선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틀어서. 네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죠. 가치가 아니라 살짝 트는 이유는 그립 빨리 전환하려고. 네 이게 이렇게 그립이 빨리 전환된 이유가 저희가 공을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백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열면서, 열면서 손목을 열면서 얘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손목이 반응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반응되면서 내려가고 여기서 반응되면서 내려가고 그래서 가볍게 지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통할 정도로 내려가고 열려면 올라가고 공기가 네. 엄지 백핸드는 엄지가 올라가잖아요. 아시죠? 네. 이건 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검지가 올라가고 엄지가 올라가고 검지가 올라가고 엄지가 올라가고 이게 좀 숙달이 돼야 돼요. 이게 숙달이 이제 이 그립을 이렇게 만약에 앞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냥 공격이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앞에 막 파트너가 뒤로 공이 갔어요. 그 앞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떴다 그럼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포핸드로 정확히 포핸드로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예, 여기에도 포핸드 어떻게 치죠? 가면서 바꾼다? 늦어요.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앞에 들어오면 우리가 2차 공격, 3차 공격 예, 그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 오는 거야 땡큐죠. 진짜 땡큐긴 한데 여기 방향 전환돼서 여기서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볼도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반응이 이렇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동호인분들 다 그래요. 포인트 잡고 있으신 분들 손등이 말리면서 강한 타구가 안 되죠. 급하게 돌리고 가려고 해도 늦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 그대로 쳐도 돼요. 준비 그립 상태에서 예. 안 되면 아니 그 그립이 전환이 안 되면 그대로 쳐도 되고 여기서 가볍게 지고 있어야 포인트 전환 반응이 되고 가볍게 지고 있어야 백핸드 전환이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내가 치고 나서 내가 만약에 공 하나를 쳤어요. 근데 이 친 공이 만약에 한 번 더 포핸드 쪽으로 올 확률이 높다 하면 들고 가도 되는데 네 처음에 공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힘을 빼고 네 이렇게 있어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